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겨울철하고 더불어는 동초인데요. 여기 150g이고요. 여기 두 번 헹궈 왔습니다. 요거를 데쳐서 시금치처럼 묻힐 건데요. 이제 물이 끓으면은 동초를 넣고 시금치처럼 아주 살짝만 데칠 겁니다. 자, 이렇게 넣고는 속으로 한 10번만 세시면 돼요. 그리고는 이제 꺼낼게요. 자, 속으로 한 10분 정도 샜으면요, 불을 끄고 건지는데요, 바로 찬물에 담가서 두 번만 더 헹궈서 오겠습니다. 데쳐서 두 번 헹궜고요. 동초 150g은 이렇게 잡으면 요거밖에 안 돼요. 이렇게 하다 요거는 좀 그렇게 크지가 않죠. 그러면 시금치처럼 그냥 이대로 묻혀보겠습니다. 저는 요거 시판용 국간장입니다. 소금, 참기름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소금을 이렇게 약간 쓰셔도 되고요. 참치액 있으신 분들은 참치액을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. 반 스푼 넣겠습니다. 참기름을요, 이렇게 한 반 스푼, 마늘 다진 것 좀 넣어주시고요. 참치액 없으신 분들은 그냥 소금, 다른 거 쓰셔도 됩니다. 지금 먹기 딱 좋은 간이거든요. 그럼 요거는 좀 있으면 분명히 싱거워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분 후면 싱거워지니까 자, 소금을요, 많이 말고 약간만 더 넣겠습니다. 통깨. 다 됐습니다. 동초나물은 이렇게 묻히시면 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